조정면민 여러분,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가 선거 유세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답답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백신 패스 철회 반대 운동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창궐했을 때 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 정부는 그때 백신을 도입해서 1차 맞고 나서 그것이 60에서 70%까지만 가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2차까지 맞고 90%를 상회하는 그와 같은 접종률이 나왔는데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그 강도가 약해졌습니까? 처음보다가 몇십 배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1차 안 된다 또 2차 맞아라, 2차가 안 되니까 3차는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부스터샷 또 맞아라, 3차에서도 안 되면 4차도 맞아야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5차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을 누가 이렇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 얼마나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맞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백신 패스 예방접종에 대해 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만은 토요일마다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백신 패스 철폐를 위한 그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전국에 엄청난 많이 인원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백신은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스와 메르스, 지금의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다, 그리고 동물성 바이러스다. 동물성 바이러스가 그간의 어떤 이유인지 종간 장벽을 허물고 인간에게 왔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바로 동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 가지고, 감기 가지고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백신 패스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백신 패스라는 걸 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영업장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학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등교할 때도 이것이 분명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철폐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약입니다. 이 정부 당국이 만들어 놓은 규약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칙에 맞고 현실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들어가는데 인원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정면민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10명이나 가서 밥을 먹으면은 거기엔 코로나가 창궐해서 만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식당 안에서 10명이 밥을 먹으면은 그때는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 제정신입니까?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PCR 검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동들, 학생들 요즘 면봉 만들고 나오면 기겁을 합니다. 그냥 갔다가 검사한다고 코에다 놓고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그 불쾌감과 그 다음에 안에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PCR 검사만이 원칙이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따라야 됩니까?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PCR 검사 우리가 따라가지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와 같은 코로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되질 않습니다.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왜 부스터샷까지 한 예방접종을 계속시키라고 합니까? 이 정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이 마스크를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벗는 그런 자유화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됩니다. 어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민주당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부에게 이와 같은 경종의 의미를 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3월 9일 날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로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부터 동방예의기국이라는 그런 칭송을 전 세계적으로 받아온 그런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지금 설이 지난 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날부터 보름까지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드리고 건강과 만수무강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의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건너목을 지나가다가도 어른들이 가시면은 그 자리를 비켜주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그와 같은 국민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의 공경과 아래로부터의 배웅을, 우리는 선배들께 그 예의를 다 갖춰서 대하고 그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각각의 예의를 갖춘 그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후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또 들으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인 이재선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재선아, 이 뭐 같은 놈아. 온갖 욕을 다하고 형한테 그 폭소를 내뱉었습니다. 형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그 형님이 아버지하고 같은 부모입니다. 그 부모한테 그런 포강무도한 언사를 펼치는 이와 같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또 그 형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그 형수가 어머니를 대신하는 부모격입니다. 그 형수한테 그 쌍욕을 내뱉는 그와 같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재명은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식과 내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만 좋은 학교 간다. 공부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불의도 없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니까 우리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잘 만나니까 상장도 표창장도 또 자격증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더라.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의전원도 갈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더라.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학교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면 나도 하고 싶고 내 아이에게 그 특혜를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사태를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공급 타는 돈 또는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돈 아껴 쓰고 아껴 써서 저축을 해놔야만 내가 나중에 자식을 출가시킬 때도 쓸 수 있고 내 몸이 아플 때 병원비로도 쓸 수 있다. 또 그것을 모아 모아서 작은 집 하나로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 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보니까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측근들한테 돈을 다 몰아줘서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 1조 1조 원을 넘나드는 그와 같은 돈을, 그와 같은 이익금을 저희들이 원하는 그 업체들에게, 개인들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 사업을 설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한 군데로 몰아주니 그들이 가지고 가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들의 국민적 배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모으고 있는 이런 편파적인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폭악하고 무도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의 조카가 소위 말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자친구와 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포각 무도한 그 사건의 그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조카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카였고 또 정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였다고 해가지고 변호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이지만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폐륜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런 거 변호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의 이 귀중한 주권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재명은 비굴합니다. 이재명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평안대 대한 그 포강무도한 욕설, 형사한테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설, 그리고 조카 변호원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가지고 사회적 재탄을 받으니까 유세장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생각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한 대로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 되지, 그것을 동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이재명 후보, 여러분 참으로 비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고 변명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그 법인카드 사용 사건 한번 보십시오. 시장 후보 나왔던 그때 성남시 시절, 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그 시절, 그렇게 해서 두 번 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카드는 당연히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그와 같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부인이 공무원을 시켜서 초밥도 사먹고 등심도 사먹고 도시락도 갖다가 먹고 뭐 하루에 18번을 먹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들을 지금 내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인카드가 어떤 겁니까? 공적인 업무로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그것을 떼면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부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언론에 표출이 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면 와서 사과를 하려면 왜 부인을 내세웁니까? 본인이 나와야죠. 본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부인의 치마 폭에 숨어서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부인을 내세워서 사과하는 이 비굴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현재 민주당의 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치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 논리를 저는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석열은 누굽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낸 정말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법 앞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합쳐서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가 묻는 말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끌고 나갔습니까?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 여러분 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펼쳐진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이 이거보다 더 큰 정치 보복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지금까지 토론회 과정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는 편법과 위정과 위선이 없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앞세우는 윤석열 후보, 여러분 대통령 자격 있죠? 그리고 제가 본 윤석열 후보는 참으로 인간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의 그 식사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자기 개인의 사담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다. 내가 한 밥을 같이 먹을 때 그 밥이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가 만족해한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밥하는 것을 즐겨한다. 반찬 만드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소주 한잔 나눴던 그 기억도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나누다 보니까 안주가 조금 모자라서 술 한 병 더 마셔야 되겠는데 안주가 없어서 거기에 집에 있는 라면 하나 툭툭 깨서 넣고 김치 덜어서 넣어가지고 거기에 부글부글 끓여서 그 김 나는 그 라면을 안주해서 소주 한잔 더 했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잔 더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아무 자판에 앉아서도 우린 끝 한 그릇 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고 소주 한 잔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 같고 아저씨 같고 또 형제 같은 이런 윤석열 후보, 이 인간미 넘치는 윤석열 후보, 우리의 대통령감 맞죠?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저 또한 기초의원부터 방역, 국회의원까지 가면서 저는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과 선배님, 후배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아무데고 우리 신문지 깔고 앉지 않더라도 아무데고 앉아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런 소탈한 사람, 바로 그런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 여기도 한번 올 수 있겠지만 오면 한번 직접 대해 보십시오. 그런 허심탄회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소박한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총수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간미를 가진 우리 윤석열 후보, 여러분 3월 9일 날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광화문 거리에 가서 백신 패스 이것을 강하게 외칠 때 저는 우리 대통령 후보가 이거 다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청계천 광장에서
출정식을 처음 할 때 그때 10가지 공약을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그 10대 공약 중에서 세 번째로 올라온 것이 바로 백신 패스 철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전 국민적 고통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대통령 후보 윤석열 참으로 세심한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국민적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날 반드시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백신 패스를 철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회해서 이 지역사회에 좀 더 나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통령이 됐을 때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검찰 총수답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출정식 때 얘기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과 국민을 위한 국민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정치하는 현장에는 대거 전문가를 다 영입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입안하고 만드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적용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혀주고 모든 여건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포함해서 정책이 잘못되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그때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책임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호남의 지지율이 어제 발표된 거로는 25%를 육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보수 후보자가 가져간 것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를 가져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례없이 이번에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서의 장벽을 허물었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진정으로 통합된 옛날 우리가 가져갔던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아닌 통일된 그런 국가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3월 9일 날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드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지금 유세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모든 열망과 열풍을 몰아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열정을 투입하고 계신 겁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3월 9일까지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윤석열을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그 힘 받아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구호 하나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은 하면 윤석열 외쳐주시고 조정발전 하면 윤석열, 그 다음에 제가 좋아 하면 빠르게 가 이렇게 해주시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조정발전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